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일본 후쿠시마와 붙어있는 도치키현에 온천물이 탁해지면서 더러운 물이 나오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와 붙어있는 도치키현의 온천물이 또 탁해지고 지렁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우구 항구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3일 후인 4월 23일 오후 2시 51분 19초에 일본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하루 뒤인 4월 2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여 분연이 3000m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다음날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2에서 3으로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 경계 레벨 4가 최고입니다. 또한 최근 카리브해와 대서양 사이에 경계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 해구에 분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유럽 지진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남부 사우스샌드위치 해구와 카리브해와 대서양 경계의 푸에르토리코 해구까지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대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G1의 강력한 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였습니다. 최근 서양 과학자들은 신문 사설에서 최근에 반복되는 자기 폭풍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의 지진 사항을 살펴보면 어제 4월 27일에 또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6일에도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4월 27일에는 도쿄만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쿄만의 지진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도쿄만 지진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일본의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많았기에 이 역시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작년 2월에는 도쿄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2월 13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쿄만 근처의 시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어제 발생하였는데 전원의 깊이가 100km입니다. 시바현에서의 전원의 깊이가 100km의 깊은 지진은 드문 지진이고 이런 지진 이후에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지난달 규모 7.4의 강진 발생 당시와 비슷한 지진인 쿠릴 열도에서 규모 5 클래스의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26일에는 교토 앞바다에서 규모 4.5, 전원의 깊이가 392km인 무감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본 동북 지역, 특히 후쿠시마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